우리 애기들 다 잡혔어, 다 잡혔어. 어떡해. 우리 엄마, 삼색이. 우리 고등어 애기 잡혔다. 우리 고등어가. 우리 애기. 아우, 이뻐라. 세상에, 이렇게 잘렸어. 아우, 이뻐. 근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착하고. 아우, 이뻐. 아우, 그랬어. 너 완전 순둥이네. 완전 애기예요, 완전 애기. 이렇게 보니까 인스타에서 나오는 호섭이하고 많이 닮았네. 이뻐라, 우리 요다, 요다야. 우리 수요일이면 엄마 아빠 만나러 가네. 만나러 가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젤리도 까만 거, 하얀 아구, 거 귀여워. 섞였네. 젤리 좀 봐. 완전 순둥순둥이구나. 아이고, 우리 유다. 조그만 눈에 뭐가 있네. 아이고, 고생했어. 세상에 어디 가만히 있죠. 예쁘네. 내 새끼 여자지. 아이고, 고마워. 생각보다 쬐깐쳐. 네, 근데 저희 저에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응. 400g대여서 되게 아, 작았거든요. 처음에. 됐다. 그때 근데 잘 기억 안 나요. 느낌이 어땠는지. 근데 요랬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하구 이쁘네, 우리 콩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어구, 어구 잘생겼다. 어머, 전혀 사람 안 가리는데요? 우리 얘는 콩이. 완전 개냥이에요. 그러네, 세상에. 애교 엄청 많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어, 냄새 맡는 거야, 우리 애기. 자니, 너 정말 얌전하구나. 세상에, 아구 제가 냄새 꼴보기 맡는 못한 것 거야. 같아요. 얘 오늘 화장실 갔었나요? 그냥 유명한 축구 선수로 하고 싶었어요. 어머나, 누구야? 근데 하고 싶었어요. 뭐 흥민이면 흥민이, 메시면 메시.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 얘네는 형제인데 이름이 같은 패턴으로 가야지. 그러면 아는데, 그거 이제 워낙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식 이름으로 하면 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저는 맞아요. 그런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네, 두부 콩 얘는? 네, 그 두부콩이라서 얘는 비지로 하기로 어머, 했어요. 딸아이가 비지로 해야 된대요. 우리 따님이 이름을 지셨구나, 비지로. 왜냐면 두부는 제가 지었고 콩이는 애 아빠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가 지어봐 딸이 그랬더니 지었구나. 엄마 비지로 할래. 그러고 비지, 아우, 비지 맛있죠? 엄마 찌꺼기인데 좀 그런가? 그죠? 아니야, 일부러 비지 만드는 건데 찌꺼기라고 할수 없어. 아유, 따님이 지어줬구나. 남자였구나. 우리 아이고. 콩아, 비지 잘 아이고. 부탁해. 우리 비지 잘 부탁한다. 근데 콩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잘 돌봐줄 것 같아요. 어머나, 우리 콩아. 아, 너무 좋아하는 이 위에 높은 데서. 아유, 너무 좋다. 저희 첫째가 있을 때는 둘이서 올라가서 밖에 창문 보고 참 그러는 걸 좋아했는데,
첫째가 가고 나니까 저 녀석이 너무 힘이 없죠.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아. 그래도 지영이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우다다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병원 원장님하고 상의하니까 그러면 그냥 한 아이를 더 입양을 해도 괜찮으시겠다고. 아. 우리 콩이 동생 생겨서 좋네. 우리 콩아, 두부 잘 부탁해. 비지요. 비지 잘 부탁. 아고 귀여워. 아, 애기 화장실이야. 어? 쉬 한번 할 거야? 비지. 뭔 소리 나요? 쉬 하려는가 본데요? 엉덩이가 좀 덜 떨렸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싸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쌌나? 우리 애기? 근데 꼬리가 위로 치켜들지 않은 거 보니까 안 싸는 거 같기도 하고